잘 알았어요. 네. 어떤 생각인지도 알았게. 자, 여기는 신기 있는 것 같아서 무서운 사람. 나는 그 눈빛 때문에 무서운 사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기꾼 같아서 무서운 사람. 나중에 보복하는 거죠. 네. 저희 그냥 그 밴드 이름 그냥 스케어리. 아니, 우리 반대로 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복하는 거. 싸늘하다. 어? 아 보복이라니. 원래 준비되어 있는 질문일 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뭐 어떨까? 그래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무서운 사람으로 낙인 찍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한 번씩 이제 말을 원래 한번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이야기했어. 우리나라 속담 중에 우리나라 말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근데 뭐 본인이 저질러 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겠지. 상관없을 거야.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저는 첫인상은 사실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니아 씨를 찾았고 뭐 그게 쉽진 않았어요. 막 빨리 이렇게 뭔가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조금 처음에 되게 다가가기 어려웠거든요. 사실 저도 막 어디 가서 먼저 말을 붙인 성격도 아니고 진짜 그냥 그 밴드를 위해서 뭐 내가 어떻게든 뭐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런 거라도 내가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냈던 건데 첫인상은 사실 딱 봤는데 아이돌? 이거 될까? 엄청 자뻑이거나 성실하거나 둘 중 하나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노래하는 영상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보고 얘기도 안 했었거든요. 딱 느꼈던 게 아, 이 사람은 성실하구나. 그래서 같이 하면 참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원래는 이쪽 장르를 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나도 이렇게 적응을 했는데 이 사람도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사기꾼이 아닌 이상 와우. 네.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됐는데 막상 처음 만나서 딱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이 좀 되게 꾸밈도 없고 그냥 수수하고 근데 고집이 좀 있어 보이긴 했는데 뭐 사람이 고집이 없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 참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제 멤버들한테 이제 이런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리를 주선을 해서 이제 미팅을 하게 됐죠. 그래서 되게 좋았고 고집이 세 보였다. 아니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약간 삐뚤어져 있는 느낌이 있네.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좋았고요. 그러니까 고기가 좋았어요. 그날 저 잘 안 보였어요. 저렇게 고기 먹는 고기밖에 기억이 안 나지. 잘 안 보였고 그 사람의 진면목이 제가 이제 일할 때 제가 전화를 해서 보컬 녹음해달라고 했더니 진짜 하루 만에 코러스까지 다 쌓아서 주더라고요. 그 한 번까지 그래갖고 그러면 수현이 목적이 있어서 100% 만족이네. 아니 맞아. 아니 왜냐면 수현이는 되게 속전속결을 되게 좋아하고 질질 끄는 거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라 하루 만에 했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는 본인이 네. 이미 뭐 한 만 프로 정도 이제 만족한 거죠. 아 그래갖고 솔직히 저는 저도 되게 좋았어요. 울은 거 아니지 감동해서? 좀 눈물이 일적으로도 매우 좋은 사이고 좋았고 첫인상도 좋고요. 뭐 왠지 그 안 좋을 만한 일이 없잖아 딱히. 맞아. 그러니까 뭐 좋을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 그러니까 수현이 얘기를 함축적으로 얘기하자면 아 얘는 쓸모가 있는 사람 이거야. 요긴하게 써먹겠다. 뭐 자기 살이 사욕을 위해 이제 쓰임이 많은 친구구나라는 걸 본인이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거지. 살이 사욕. 그러면 일단 좋은 사람. 아니 쓰임이 많다라고 하면 뭔가 되게 물건 취급하는 거잖아요 제가. 장난감이었네. 로빈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번. 나 같은 경우는 되게 유튜브 영상 올라온 것도 있고 음원 파일도 있고 그걸 좀 듣고 나서 되게 너무 설렜어요. 될 것 같아서 어쩌면 처음부터 널 몰랐던 게 더 좋았을까. 맞아. 와 드디어 조금
그러니까 이전의 느낌은 그래도 나름 뭐 캐릭터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어찌 됐던 간에 좀 긴 생활을 같이 붙어서 그 전 보컬과는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새로운 보컬과 한번 해본다. 너무 설렌다. 재밌겠다. 했는데 또 재능도 많아. 아마 코러스도 되게 잘 썼고. 빠르만해. 그죠? 빠르게. 빠르게 해서 주고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맞아요. 조금 내가 아쉬웠던 점도 본인이 알아서 조금씩 수정해서 오고 맞아요. 또 보컬 수정을 또 본인이 직접 해요. 그러면 맞아요. 제가 할 일이 많이 줄어요. 엄청 많이 줄었지. 엄청 많이 줄어요. 그게 그러니까. 할 일이 줄었다는 게 시간적으로 정말 네. 큰 거예요. 정말. 그럼 본인도 그러니까. 지금 결론 난도까지 슬퍼가 많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너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되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전 사리 사욕 본인은 막 대일을 위해서 위한 것만 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아니야? 나 낀 거 아니지? 나 낀 거 아니야? 네.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래서. 음원 이런 거 들었을 때 너무 설렜고 빨리 같이 작업 한번 해보고 싶었고 물어봤던 게 뭐 어떤 거 할 줄 아냐 그랬는데 뭐 물어보는 것마다 다 할 줄 안대요. 저는 막 딱 그런 거 듣자마자 아 우리 밴드로 어떻게 막 같이 재밌게 해보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여기랑은 조금 방향이 달라요. 저는 우리 밴드를 위해서 여긴 철저하게 본인을 위해서 좀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달라. 여기는 개인 작업 맡겼어. 그치, 나는 그러니까 개인 다른 작업 거지. 아니 저도 보이드 그거 이제 저도 수익 창출했잖아요. 더 말 더듬어봐요. 아니 저도 보이드 수익 창출 됐어 안 됐어? 됐지. 그치 됐지. 대일을 위한 거죠 저도. 구하셨어요? 사실 그때 루빈 씨가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와가지고 저는 루빈 씨랑 밴드를 여태 하면서 사람 눈치 보는 걸 처음 봤어요. 진짜 눈치 안 보는 성격인데 그날 이제 늦어가지고 처음에 엄청 눈치를 보는 거야. 딱 만나는 날에 늦는 게 참 첫 만남부터 되게 안 좋은 인식 박힐까봐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눠봤는데 나에 대해서 좀 많이 어색함을 느끼고 있구나, 낯을 많이 가리고 있구나 라는 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2대1이었잖아요 그치. 나 도망갈 수가 없었어. 아 근데 달리기 빨라. 너무 나만 나쁜 얘기 한 것 같은데. 아 뭐 어찌됐던 간에 새벽은 그 좋았다. 좋았다. 쓸모 좋았다. 있었다라는 이제 쓸모 있었다? 그 니아님이 우리 원래 노래를 다 지금 다시 부르고 그치, 있다고 리메이크 그러는데. 작업이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거의 일주일에 한두 곡씩 저희 여태까지 레코딩했던 것들 보컬 트랙만 전부 녹음을 해서 보내주고 있어요. 퀄리티 있게 내보내기 위해 믹싱이란 작업을 좀 하고 있고 저희 뭐 라이브 테스트 MR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거 위주로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합주도 이제 바로 즉시 들어가려고 네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거의 다 작업이 끝났죠? 네 맞아요. 작업이. 네. 지금 근데 이제 노래를 계속 녹음을 다 했잖아요. 네. 전곡을 불러보니까 어때요? 곡들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네, 일단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되게 곡들이 너무 좋은데 일단 제가 지금 당장에 뭔가 제 스스로도 일단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소화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저도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노래 부를 때 재밌어요? 저희 거? 분명히 많잖아요. 이지체이터를 하는 느낌이에요. 아 그런데 곡이 굉장히 템포가 일단은 거의 많은 곡들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좀 약간 속도감 있는 레이싱 게임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좀 신나는 것 같아요. 저도 빠른 템포를 굉장히 좋아해서 또 댄스곡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불렀기 때문에 빠른 템포도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럼요. 네. 아이돌 출신이신데 댄스곡 같은 거 되게 많이 부르셨겠죠. 아 그럼요. 하지 마세요. 그게 작업이 되면 그러면 뭐 어디에 올라오는 건가요 이게?
유튜브에 니아 버전 해서 저희 앨범별로 좀 수록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새로운 보컬의 버전도 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업로드 계획에 있습니다. 팬분들이나 저희를 이제 구독해주시는 분들은 들어오진 않았지만 저희는 이제 다 노래를 작업을 하면서 이제 노래하는 걸 들어봤는데 일단 스피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달력이 정말 가사 전달력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음색 자체가 낮은 것 같으면서 그렇게 또 낮은 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높은 약간 미성도 아니고 은근히 약간 섹시한 보이스를 갖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들이 뭐 지금 이번에 나온 앨범 노래들을 보면 약간 쎄한 느낌이 있는데 그 뉘앙스랑도 되게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잠은 그만큼의 아린 씁쓸함으로 내 현실을 두드리고 이제 잊고 있던 작은 따스함들을 등에 진 초라. 이번에 보이드는 뭔가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상 그러니까 다들 알겠지만 좀 매니악했잖아요. 매니악이 아니죠. 아주 매니악이었지. 아, 뭐, 예, 그렇죠. 많이 매니악하고 그러니까 이쪽 장르에 있어서는 뭐 그렇겠지만 강력했죠. 네, 강력하고.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하려면 좀 조금 더 네, 좀 약간 말랑말랑하고 말랑말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호소력 있는 그런 보컬을 좀 보고 있었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아카식 때 앨범이 좀 너무 딥하지 않고 좀 깔끔한 의도를 많이 원했는데 뭐 그건 보컬 성향이니까 뭐 저희가 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레코딩을 진행을 했던 거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주제랑 좀 더 근접해진 것 같아서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좀 어떤 거 같아요? 본인이 느끼기 좀 걱정되는 거 있어요? 걱정돼요. 저는 근데 원래 걱정이나 후회를 안 하는 타입이라서 전혀 네. 전혀 뭐 네. 오히려 저는 좋다고 네. 느끼기 때문에 네. 팀 내에서 말했던 거지만 대중적으로 다가오셨다 말했었고 근데 그게 뭐 악기나 다른 편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보컬이기 때문에 보컬이 이제 지금 대중적인 보컬이 들어옴으로써 저희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좀 더 부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뿐 걱정은 전 전혀 없습니다. 아... 로빈 씨는 그럼 네 뭐 걱정 같은 건 없나요? 저는 전혀 걱정이 없죠. 아유 뭐 춤도 잘 춰, 코러스도 잘 싸, 레코딩도 돼. 저 잘못했어요. 뭐 걱정될 게 전혀 없어요. 알아서 잘 해주고 네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기대도 많이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제가 이제 처음 연락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J락이라든지 락 아니면 메탈 그쪽 씬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찾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뭔가 좀 되게 많이 소비가 됐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나올 곡들이 아마 색깔이 많이 바뀔 것 같기도 해요. 니아 씨도 작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섞인다면 정말 좋은 곡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좀 했었었죠. 뭐 곡도 그러고 앞으로 이제 공연할 때도 좀 더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앞으로 공연 계획 같은 거 뭐 생각하신 게 있나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없어? 앞으로 이제 공연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준비 과정은 거의 한 퍼센트율로 봤을 때 한 70% 정도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합주 그리고 뭐 이런 무대 퍼포먼스 같은 거를 이제 조금씩 다시 수정을 하면서 해야 되고 사실 저희가 지금 상황이 이제 저희는 정규 앨범을 냈기 때문에 이제 정규 앨범 쇼케이스를 크게 열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가 사실 끝날 기미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한 내년 10월쯤이래요. 일단은 전에 온라인 공연을 한번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저희끼리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장소 섭외라든지 뭐 이제 온라인으로 좀 그래도
다른 밴드들도 온라인 공연을 하는 걸 봤는데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공연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좋은 퀄리티로 해서 송출을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요. 괜찮은 공연장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연락 네, 주세요. 연락 주세요. 언제든 뭐 환영입니다. 뭔가 되게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밴드의 계획을 듣고 뭐 몰랐던 학기도 있고 거의 단톡방을 좋으니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보이드 저 같은 경우도 보이드 들었을 때 약간 신고식 같은 걸 뭘 했었잖아요. 했었어요 그런 거? 경찰에 신고했나? 준비한 거 있나요? 개인기? 제가 춤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성대모사 하나 있지 않아요? 아 뭐가 뭘 저한테 뭘 원하세요? 뭘? 그래도 보컬이니까 뭐 장소가 좀 협소해서 춤추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뭐, 갈매기 우는 소리나 좀 들려. 네 이상 되게 재미없는 보컬 네. 리아였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이젠 어떻게 내 마음 표현해야 하나.